어디가? 강아지와 갈 수 있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둥이와 다녀왔어요. 타다! 2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. 여기가 어디야? 강아지 의자도 준비되어 있어요. 새로 오픈한 카페구나. 핫플이 될 것 같아. 엄마, 저건 뭐야? 배변 봉투, 배변 패드, 물티슈 등 기본 위생용품들이 비치되어 있어요.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네. 강아지 식수와 전용 물그릇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펫부스가 8개가 있어 일행들끼리 앉을 수 있어요. 도착하면 펫부스 예약 필수, 이용시간은 1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. 펫부스 외에 벤치와 테이블도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. 전날 눈이 와서 설경이 멋지네요. 결국 둥이는 오늘 아 한 잔도 못 팔았어요. 주문은 1층에서 가능한데 아이들은 1층 출입이 안 돼요. 일행이 없다면 여기 웨이팅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. 넓고 밖이 잘 보여서 기다리기 딱 좋아. 커피 빨리 사와. 주문하러 갑니다. 빵 종류가 다양해요. 제가 좋아하는 크루아상. 빵순이 눈 돌아갑니다. 스타벅스 케이크들도 보이네요. 커피 기다리면서 친구들 노는 거 구경해요. 도착하자마자 좀 한가했는데 점점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빵이 두 개네. 하나 내 거야? 다 엄마 거. 강아지 음식은 안 판대. No. 드디어 부스 입장. 둥이 혼자 놀기엔 사이즈가 넓어요. 세 사람 정도 앉기에 적당한 크기. 아이, 그만 찍고 빨리 들어와. 비치되어 있는 배변 패드와 물그릇 세팅. 엄마, 빨리 카페인 충전해. 엄마랑 단둘이 있으니까 짱 좋아. 아! 빵 냄새 못 참겠어. 구리 갈매점에서 굿즈도 판매해요. 사이즈 다른 그릇 한 세트. 사람용 강아지용 가방 두 가지 한 세트. 요거 탐나더라고요. 난 빵이 탐나. 부스 안에 있으니 둥이가 편한가 봐요.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한 느낌이야. 부스 마음에 들어. 오해는 하지 마. 빵 보는 거 아니야. 못 참고 데려왔습니다. 학교 가야 할 것 같아. 먼저 후각 훈련. 다음은 체육 시간이야. 오늘은 하체 운동. 나 꿈이 마려워. 준비됐어? 엄마가 지켜줄게. 핀디를 부탁해. 오전에 도착했을 땐 한적했는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 붐비기 시작했어요.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도착하자마자 부스 예약하시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답니다. 참고하세요.